한국교회 회계운동본부가 주최하는 다시 복음으로 한국교회 회계집회 경북지역 집회가 포항 기쁨의 교회에서 열렸습니다. 한국교회 회계운동본부 섬김 사무총장 다니엘 김 목사의 사회로 4일 동안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애니 선교회 대표 이혜경 선교사, EHC 한국본부장 박덕근 목사, 코리아교회 고영성 목사 등이 메시지를 전하고 합심 기도하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. 둘째 날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EHC 한국본부장 박덕근 목사는 분단 70주년을 상징하는 숫자가 우리 민족에게 회복을 허락하실 주님을 기대하게 만든다며 더불어 닫혀있던 기회의 문이 열리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인천, 부산, 제주 등 전국 17개 광역시 도에서 열리는 한국교회 회계집회는 교회의 잘못을 회개하고 교회의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마련됐습니다.